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아직 패딩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간절기 아우터로는 버티기 으스스하고 코트가 조금 애매한 날씨? 전 이럴 때 자주 활용하는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패딩 베스트입니다. 두껍고 좀 단품으로 입어야 예쁜 상의들을 뽐내줄 때도 되게 좋고요. 캐주얼하게도 힙 고프코어 맛을 살짝 조미료처럼 내주면서 보온서까지 챙겨주는 실용적인 패션 아이템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실물 궁금했던 패딩 베스트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첫 번째는 코프의 리버시블 레벨 7 패딩 조끼입니다. 이 제품은 리버시블 1타 쌍피 가능. 앞면은 코튼 폴리 나일론이 혼방되어 탄탄한 원단감에 매끈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 깔끔하게 연출 가능하시고, 뒷면은 코튼 나일론 혼방되어 크리스피한 원단감에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 조금 더 스포티 캐주얼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3M 펜슐레이트 충전자를 활용한 패딩으로 두툼 빵빵 두께감이라 확실히 겨울룩인 물씬 내주면서 포근한 스타일이에요. 전부 채워서 입었을 때는 목을 따뜻하게 지켜줄 높이의 넥라인이라 한겨울에도 복실이 걱정 없고요. 앞면 주머니는 가슴 쪽이 길게 지퍼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반대쪽 주머니는 살짝 입체적인 스냅 버튼 플랫 포켓으로 센스 있어, 옆으로도 손 넣을 수 있잖아. 밑단 쪽 스트링 스토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소재감 디테일도 살짝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무난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활용도가 좋을 기본템 느낌의 패딩으로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톤 다운된 컬러 조합이라 옷장 스타일에 따라 컬러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깔끔한 편이라 오피스룩에 활용해도 빠방해서 좀 올드하지 않은 스타일, 그런 뽀짝한 느낌으로 따뜻하게. 모카 컬러는 후드나 뭐 플리스,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칭해주시면 스포티하면서도 힙한 느낌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프리즘웍스의 마운틴 다운 베스트입니다. 또 요런 디자인은 아메카지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하지. 겉감은 폴리백으로 촉촉 부드러운 원단감의 터치감이고, 어깨 부분에는 천연 양가죽을 배색 포인트 줘서 엄청 부드럽고 터치감도 좋고 싼티 안 나서 좋아. 충전자는 덕다운으로 보온성 좋을 것 같고, 너무 빠방하지 않은 핏이라서 여기저기 여유있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스냅 버튼 여민 방식으로 넥라인이 여유있고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목 답답한 거 싫으시다 하신다면 요게 굿초이스. 주머니가 좀 많이 귀여웠는데 살짝 벙거지 장갑을 떠올리듯 둥글게 들어간 요게 너무 귀엽더라고. 게다가 주머니 안쪽 기모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따뜻하고, 나 이런 거에 되게 감동받거든. 뒤쪽에도 카드 지갑같이 작은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지퍼 달린 주머니가 양쪽으로, 안쪽으로 양쪽 이너 포켓도 있어서 수납력도 좋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아메카지 워크웨어 무드를 주는 올리브 컬러와 가죽과 몸판 컬러가 동일한 요 깔끔한 블랙 컬러가 제 눈에 들어오네요. 저라면 블랙 컬러는 좀 깔끔 클래식하게 생지데님, 뭐 케이블니트 로퍼 이런 식으로 활용해줘도 예쁠 것 같고, 올리브 컬러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 살려서 워크웨어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귀여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벨리에의 클라우드 후드 베스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팝업 때부터 찜쿵했던 제품이에요. 겉감, 안감 모두 나일론 백으로 약간 크링클한 원단감인데 터치감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유연해요. 바이린 솜 충전자를 활용한 너무 두껍지 않은 스타일의 베스트로 이번 영상 제품들 중 얇고 가벼운 스타일입니다. 추워지기 전에는 아우터처럼 활용해주고 너무 두껍지 않은 스타일이라 이너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숏한 기장감에 좀 착 감기는 실루엣으로 다 잠갔을 땐 목까지 올라오는 요 넥라인, 소매, 후드 전체적으로 깔끔한 파이핑 처리까지 돼서 마음에 들었어요. 요런 부분에서 동갑 포인트가 나와주는 거죠. 앞쪽에 들어간 큼직한 플래시 디테일로 입체감이 살짝 생겨서 포인트가 되어주는데, 요 안쪽으로 지퍼댄 포켓이 숨겨져 있어요. 왼쪽으로는 이너 포켓도 하나 더 있습니다. 후드 쪽 파이핑, 요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게 라인을 잡아줘서 후드를 썼을 때, 벗었을 때도 좀 후드 핏을 유니크하게 딱 잡아주어서 좋더라고. 밑단 쪽 스트링 스토퍼로 실루엣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깔끔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처리해줬어요. 전체적으로 살짝 우아한 스타일의 고프코어 감성?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탐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좀 적당히 힙할 나이예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좀 무난하게, 확실히 좀 밝은 크림 컬러가 눈에 띄어서 저는 크림 컬러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힙하지 않게 캐주얼한 무드로 뭐 카고 팬츠, 케이블 니트 활용한 룩에 얹어줘도 예쁜 조미료 패션 아이템이 되어줄 것 같고, 좀 더 과감한 팬츠, 상의, 힙하면서 고프코어한 감성 가져가도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Dockers. 다음은 프리커의 퀼티드 베스트입니다. 아, 요 브랜드 가격이 좀 어려우실 순 있어도 유니크한 맛, 내가 돈 쓴 맛 제대로 내주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크리스피하면서 매끈한 터치감이고 적당히 빠방한 구스다운으로 보온성은 끝내줄 듯합니다. 레귤러한 핏에 살짝 크롭한 기장감이라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넥라인이 올라오지 않는 스타일로 후드나 레이어링 겹겹이 하실 분들 편하실 것 같네요. 요 패딩 베스트는 패딩 섹션이 나눠지는 그 구간들이 참 예뻤는데 곡선 포인트 그리고 포켓 부분이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깔끔 유니크하다 표현하면 또 그런 것 같고 힙하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무드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오묘한 매력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앞쪽 입체 다트 포켓 부분에 큼지막한 주머니 들어가 있고 안쪽 원단감도 포근하게, 안쪽으로는 왼쪽 두 개, 오른쪽 한 개 주머니가 있어서 수납력 또한 좋습니다. 밑단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 스토퍼도 안쪽으로 싹 깔끔하게.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컬러감이 강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고 특히 베이지 컬러감은 거의 크림 느낌이라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링 잘 보이고 유니크한 만큼 요즘 바람막이를 좀 뭐 안으로 레이어링 해먹는 요 느낌, 요 패딩 베스트랑 활용하면 딱일 것 같아. 또는 힙한 감성 살려서 모자 써주고 고프코어 감성 막 그런 스니커즈 신어주면 힙하게도 연출 가능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모이프의 오버밀 베스트입니다. 사실 패딩 베스트에 모이프 빠지면 좀 섭하지? 나일론 백 크리스피 매트하면서 유연 부드럽고 크링클한 느낌 물씬 나는 원단감이고 띤 실루엣 충전재가 활용된 레이어링하기 좋을 두껍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여유있고 오버한 실루엣으로 암홀까지 넓게 나와줘서 겨울에 좀 두껍게 입고 레이어링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스냅 버튼 여민 밤식으로 넥라인은 살짝 여유있는 둘레에 너무 올라오지 않아서 이것도 목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았고 이 패딩 베스트가 사실 제일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입체 비대칭 포켓. 근데 이 포켓 실루엣이 뭐랄까 살짝 흘러내리는 실루엣? 호르르르. 하지만 또 센스있게 흐르는 실루엣이 싫다면 스냅 버튼으로 당겨 채울 수 있습니다. 포켓도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옆쪽으로 추가 지퍼 포켓도 있는데 안감 뜨소. 뒤쪽 밑단으로 스냅 버튼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여유로운 실루엣에 이게 뭔가 실루엣적 포인트도 되고 전체적으로 가격과 판다, 정성스럽다 라는 이런 센스를 맛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총 세 가지 컬러웨이로 전 그중에서도 무조건 차콜.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지만 그렇다고 무드가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입으실 셔츠를 활용한 캐주얼 룩에도 활용하기 좋고 좀 더 캐주얼한 후드, 루즈한 카고 팬츠 이런 무드에도 잘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제가 궁금했던 좀 다양한 스타일의 패딩 베스트를 실물로 리뷰해드렸는데요. 패딩 베스트는 적당히 보온성도 갖춰주지만 겨울 패션 스타일링 조미료템 같은 느낌이라 평소 입으시는 스타일에 잘 어울릴 제품 하나만 있어도 겨울 시즌 좀 더 다양하게 코디 가능하겠죠? 요번에도 제 취향 듬뿍이었던 컨텐츠만큼 여러분도 따숩게 입혀드려야죠. 나랑 커플 베스트 하자. 꺼져!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완벽한 보온 아이템 패딩으로 여러분들 우르르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제 좀 촬영장도 춥다. 아이고 힘들어.